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무녀의 길을 걷고 있는 송아만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고 화면을 통해 방송을 통해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다고. 네. 엄마 집에 가서 일하고 시댁에 뭐 어? 엄마하고 아버지 계시니까 당연히 또 뭐 거기 하고 뭐 애들 키우고 뭐 또 전 보고 그게 다인데 뭐 무당 사는 게 뭐 별거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분들을 제가 옛날에 많이 만나봤지만 송아 선생님은 우선 편해요. 편안하게 맞아주니까 어떤 뭐 전문직에 대한 어떤 그런 장벽이나 이런 게 딱딱한 게 없고 아주 뭐 편안하게 뭐 친구 같고 동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편안하게 무장 해제되고 말도 술술술 나오고 거리낌 없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박무선. 아니 내가 집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저분 전화해서 내가 네. 알아볼게요. 네. 그래도 작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나중에 문자해요 우리. 전화, 예. 전화 안 되면 문자. 알았어. 갈게요. 네. 더 이상 늙으면 안 된다. 예, 이 분야에서 이제 들리는 거는 아주 진솔하게 편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티나지 않게 그래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다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감명하면서도 마음이 와닿는 그런 그 뭐 전문적으로 막 이런 막 하는 막 티가 나게 다 받아주는 게 그게 무당 같지 않게 예예 무녀 같지 않게 편안하게 이래 상대방을 다 해주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매력이고 그래서 저도 편하게 이렇게 뭐 아침에 와갖고 이렇게 뭐 너무 일찍 왔다 가더라고 그래 편안하게 기다리고 뭐 좌회전입니다.
가요? 실리로 들어. 내가 연장전이 안 돼. 나는 지성용이라 가지고. 야, 너무 힘들지. 그리고 굿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이름 때문에, 엄마 이름 때문에 힘들고 할머니 이름 때문에 힘들어. 그 책임감이 제일 중압감이라 그래야 되지. 그래도 엄마가 하는 거 보면은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요새는 좀 잘 한다고. 약간 인정받는. 그런 시기에. 그렇지. 1년 사이에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좀 인정받기 시작했어. 흡족해. 처음에는 철딱선이 없었고 나 혼자 구타라 댕긴다고 뭐 엄마 아니어도 구타거든? 어? 나도 하거든? 이랬는데 지금은 1년 새에도 참 많이 성장을 했지만 구수로서도 이제는 엄마가 없으면 그냥 괜히 불안해. 그 신의 노여움을 내가 아는 것 같아. 약간 애증이네요.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렇지. 필요하면서도. 맞지. 애증 관계지. 근데 엄마의 그늘이라는 게 전에는 그랬어.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커가지고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쉬어가기도 하고 비도 피할 수 있고 이랬잖아. 근데 이 조그마한 묘목이 그 그늘에 가려가지고 그 나무 때까지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야. 햇빛도 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는 게 참 답답했다면 지금은 그 그늘이 그 나무 큰 나무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지 좀 알게 됐지. 상관이 없는데 아 진짜 말 주변이 없어서 편집 잘해주세요. 저 유튜브 보다가 일하는 데랑 좀 가깝다 보니까 찾아뵙게 됐어요. 모든 게 다 안 풀리고 애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하게 됐어요. 아, 너무 감사하고 주변에 이제 장구 치시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시고요.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뭐라 말할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있어요. 저는 평생 선생님이 저 안 버리는 이상 저는 계속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너무 정이 많으세요. 진짜 정이 너무 많으셔서 모지에게 말해도 다 사랑으로 느껴져요.
되게 아유. 아름다운 정성이야. 네. 어, 이쁜 되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무료점사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거든. 뒤에 연락하고 신도들도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 힘들 때마다 연락 오고 어?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좋은 거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 어 뭐 점 보러 왔어요? 뭐 무료점사 보러 왔어요? 뭐 굿 안 하면 치우고 말고. 이게 아니라 굿을 하든 무료점사를 받든 상관없이 신도 속에 살아야 되고 무당은 이 신 속에 살아야지 돼. 맞잖아. 그 용군이 어? 뭐 누구 통화돼요? 누구 아직 연락해? 그러면 하지? 그러면 어? 어저께도 통화했는데? 이러면 자기네들이 나한테 굿도 안 했어. 돈 만 원도 안 갖다 줬어. 근데 이게 벌써 몇 년 세월을 계속 선생님 덕분이에요. 일 있으면 연락 오고 욕할 때 없으면 연락 오고 그러면 뒤에 내가 받으면서 그게 인간관계잖아. 이게 무당이 하는 일이지. 어? 쇼핑이나 하고 어디 있으면은 텔레비 켜놓고 누워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단하면 어? 신도들이랑 통화해야지. 어? 그것도 아니면은 어? 전봐야지. 빌어야지. 이게 뭐 사는 거지 뭐 근황이 다름 있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생활이 없어. 특별한 것도 휴가도 없고 그냥 굿단 가서 빌어주고 어? 뭐 땀 흠뻑 흘리고 와가지고 잘 됐다 소리 들으면 그냥 그게 좋은 거 맨날. 아 지금도 빼가지고 그 힘들면 그거 해주고 그러고 있잖아. 다 계속 돈 많이 있으면 많이 받고 그냥 그게 다야. 맨날 힘들어가지고 멍자국이 있고 이래도 어떨 때는 이게 그 저 희열을 느낄 때 있어요. 뭔지 알아? 이 작도 막 얼르고 막 이러면 몸이 막 아프잖아. 그러면 안 아프면은 게으른 것 같지. 근데 막 아프고 이러면 꼭 자해하듯이 있잖아. 막 이게 아프면 너무 좋은 거야. 변태는 아니고. 변태 아니고. 내가 사는 것 같은 느낌. 열심히 어, 무당이라서 너무 좋은 거야. 난 차라리 그냥 엉망진창인 내 모습이 더 좋아. 예쁘고 막 고운 모습 말고. 그냥 그런 모습이 더 좋아. 내 무당 같잖아. 멋있어. 산에서 굽다고? 나요? 아니, 노래 왜 잘랐어? 너무 보기 되게 예쁜데? 우리 성아가 무당을 지가 하고 싶다고 했는 것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아. 이제 내가 만약에 죄를 신을 내려주면 제 딸을 보내야 돼. 저승으로. 6살 때부터
이 신을 내려야 되는 아이야. 근데 나는 내가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랬었는데 걔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들어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빌었어. 목숨만 살려주면은 내가 내림굿을 해주겠다고. 그러고 나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내렸어. 아주 일주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어. 피로 다 빠지고 내가 터진 게. 그랬을 적에 신하고 약속인 거야. 죽고 싶은 거야. 세상 안 살고 싶어. 왜? 이 길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내 딸이 이 길을 간다는데, 또 그리고 저 딸은 내한테 목숨과도 같은 딸이야. 내가 못 배움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 좋은 대학 다 나왔어. 정말로 번듯하게 서기를 바랬어. 그래서 섰어. 교단에서 서고 섰었는데 이제 이 길을 딱 가기가 되니까 진짜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아가 굉장히 촉발라 성격이 불의를 못 보고 거짓말하는 거 딱 질색이고 남 속여먹는 거를 질색을 해. 근데 나는 쟤가 싱뚱방뚱한 게 있어. 그게 신의 원력이라는 것이야. 쟤가 전보는 걸 보면은 있는 그대를 대놓고 얘기를 해. 대놓고 이 얘기를 해도 아 신도들이 구슬 해달라고 하니 그게 신의 조화가 아니겠어? 응? 그렇게 면상에다 대놔놓고 얘기를 하는데 내 같으면 안 해. 저는 아픈 딸이야. 나한테는 사실상은 가슴 아픈 딸이야. 내가 무당이 돼서 우리 아이가 저기를 갔나 하는 이런 생각 정말로 딱 목숨 끊어버리고 싶더라니까. 그런데도 이제는 제2의 또 옆에 기둥이 돼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살아야겠다. 이게 답이다. 다른 거 할 거 없다. 뭐 그거야. 응. 어, 자격 요양해서 욕을 안 한다고? 내가 녹음 다 했다. 이거 해라. 아이고 안타깝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 딸이 지금 다섯 살이니까 내가 그 당시에 내 딸 나이였을 때 우리 엄마가 신을 내렸잖아. 그래서 사랑도 못 받고 엄마는 왜 저렇게 맨날 바쁘지? 그냥 엄마가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인지도 몰랐어. 큰엄마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다녔지. 그래갖고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가 친엄마인 거를 알았어. 그 정도로 엄마를 보기가 힘들었고 그냥 돈만 갖다주는 큰엄마, 무서운 큰엄마 이렇게 됐었지. 그러면서 청소년기 보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35이 될 때까지 엄마 원망을 정말 수도 없이 했어. 정말 너무 엄마로서 나한테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엄마가 됐을 때도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랬거든. 근데 그만한 나이를 두고 내가 무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왜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이고 잘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다녀야지 먹여 살리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겠고. 10점 만점에 9점을 줘.
9점을? 9점을 주는데 거기에 나머지를 왜 안 주냐, 10점 만점을 주지 않느냐 하면은 제자는 군만 잘한다고 제자가 아니고 인물만 예쁘다고 제자가 아니야. 구세는 깊이가 있고 상대방의 제가 집들의 한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무속인이 돼야 돼. 근데 아직 우리 아이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해. 한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연륜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세월이. 편지? 딸도 없어. 송아야, 엄마인데 한 번도 너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사랑한다 소리를 못했어. 먹고 사는 게 뭔지 헤매다가 보니까 엄마가 70이 됐단다. 또 네가 내가 가는 그 발자취를 빠짐없이 짚고 따라올 때 엄만들 왜 가슴을 안 아팠겠냐. 한데 엄마가 아무리 잘 나가고 너도 잘 나간다 할지라도 딸과 엄마의 그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없었다는 것이 제일 마음 아파. 그러니까 언제 시간 나면은 송아의 엄마 손잡고 하다못해 바닷가라도 둘이서 걸으면서 우리 엄마가 없을 때를 이 영상을 보면서 너 살아가게 추억 만들기 하자 하고, 우리 송아 엄마가 무척 사랑하고 또 딸을 두어서 무척 행복했다. 고맙다.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송아 마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용군TV 구독자 여러분, 요새 진짜 덕분에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이렇게 사랑받고 대구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성수 속에 사랑받고 신도들 가정가정에 너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려 부족한데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용군 구독자분들이라고 이렇게 깍듯하게 진짜 점잖하게 저한테 점사 의뢰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에 다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안 바쁩니다. 네, 전화하실 수 있으면 전화하시고 멀리 계시면 전화로라도 인사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참 좋겠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요거도 먹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위에는 물난리 많이 나가지고 아주 가시 같은 세월이라 그러던데 아주 몸 건강하시고 늘 편안하시고 용군TV에서 항상 늘 한결같이 올바른 공수 내리고 올바른 만신길 갈 수 있는 송아만신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여기잖아요. 이게 여기잖아요.
그럼요. 제가 다시 뒤집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여자인 내가 암만 엄마라서 강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 이 사진을 그러려고 찍은 건 아닌데 영정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요리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이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성수의 원력이라니까 이게. 바쁘고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힘들기도 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애들이 또 사춘기 접어들고 유치원 가다 보니까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일일이 간섭해야 되는 나이도 지나고 큰 애는 작은 애는 일일이 간섭해야 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각자 너무 터울이 있다 보니까 생각을 사춘기에도 낳아야 됐다가 유치원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들죠. 양치하게요? 그래. 빨리 얼른. 가. 여기 위에도. 옳지, 옳지. 어, 잘한다. 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이제 8년 차에 알았고요. 그게 비단 무당 생활의 무당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무속적인 부분만 아니라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봐주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어른들한테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무당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그 알려지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떨 때는 무당 사진이 있는 거는 이제 신복 입고 있는 거는 좀 내려라. 그래서 밥 숟가락을 뜨다가 운 적도 많았어요. 괜시리 서럽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직업이 좀 특별하다 보니까 내외적으로 진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감정에 대한 이 높낮이가 조절이 안 돼. 이제 또 우리가 등교를 시켜줘야지 돼. 그리고 학교를 하면 선생님이 서 있어. 올 때까지. 그러니까 1초도 늦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애가 기다리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점은 당연히 신랑이 없으니까 아빠가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서글플 때 있고 서러울 때 있는데 한편으로는
신랑까지 책임지지 않아서 좋아요. 이게 여기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뒤집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네. 네. 됐어요?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다칠 뻔했어. 가방 주세요. 앉아, 주말할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데. 우리 딸은 솔리야. 무용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막 이제 나를 따라서 한다든지 이러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레를 하고 이제 무용을 자기도 배우기 때문에 할 때 괜히 내가 움츠란 거지. 뭐 아직까지 아이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잠깐만요. 혼자 내리지 않아요. 제가 요즘 번아웃이 왔어요.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무당생활도 해야 되고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감정이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소용돌이치다 보니까 지금 완전 패닉 상태예요.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아이가 있기 때문에 키우는 거고 신랑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능력하고 무능력한 게 아니라 무기력해졌어요. 왜 사는지도 모를 때가 요즘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판단이 안 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무당이잖아요. 근데 무당인 나는 케어해줄 사람이 없어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책임질 일만 계속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아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랑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커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연세 드신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신령님들이 당연히 계시지만 정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인간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치고 들어오는 상태라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계속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아요.
키워드 자동 탐지 로봇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 회에서 마지막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우리 엄마는 말을 하면은 그 직설적이긴 한데 그 센 척을 하고 하지만은 겁이 많고 상처 투성이다가 마음이 굉장히 여려서 그걸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저렇다 이렇다 말할 게 아니잖아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또 엄마도 그 어린 나이에 이 세계에서 할머니 모습 보면서도 자랐고 본인도 이 길을 가면서 모든 풍파 겪으면서 마음이 다칠 대로 다 다친 것 같아요. 엄마와 신딸로 맺어진 인연이지만은 같은 여자, 같은 아기 엄마, 신의 길을 가는 제자, 같은 입장으로서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사진관을 왜 오신 거예요? 영등사진 찍어요. 영등사진이요? 네. 말 그대로 영정사진이라는 거 죽을 날 앞두고 나중에 나 보라고 찍는 거잖아요. 근데 무당 생활 해보니까 죽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고 살고 싶은 순간도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매일매일 저녁에 다 치워놓은대요. 이 자리에 뭐가 있고 이 자리에 뭐가 있는지 이름을 붙여놓는데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어서 내일 아침에라도 아이들이 뭐 준비물을 챙기거나 신랑이 넥타이 같은 걸 찾을 때 잘 찾을 수 있으라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치운대요. 나도 그런 의미일 수 있고 사실 정확한 건 내일은 없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진짜 무사히 살아가고 싶어요. 애들한테 진짜 열받아가지고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할 때 있었거든? 거의 하루에 대부분은 그렇게 쓰거든. 나도 아이를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에 화는 큰이한테 가는 거였어, 유리한테. 근데 여자인 내가 암만 엄마라서 강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
이 사진을 그러려고 찍은 건 아닌데 영정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유리 생각이 너무 많이 나. 노래 듣고 그리고 내가 꽃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꽃집에 가서 원장님이랑 얘기하고 꽃 사다가 꽃꽂이하고 그리고 나무에 물 주고 잎 닦아주고 뭐 영양분도 주고 그게 내 유일한 낙이고 스트레스 푸는 곳이고 조그만한 나무를 갖다가 내가 키우면 거기에 새잎이 돋거든요. 그 순이 초록색인데 새로 나오는 순은 연두색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생동감도 느껴지고 활력소도 되고 나를 항상 반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탕에서 내려오면 꼭 꽃집에 가요. 원장님 이거 족저우 근막염 내가 찾아봤거든. 네이버에서 내가 알아봤어. 뜨차 안 돼, 여기서 신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문 닫을 수도 있잖아. 근데 밟을 거예요? 다 마시던데요? 대출은 진짜 이거 필요한 얘기예요. 우리 집이 이게 왜 꽃집까지 오게 됐어? 내가 이게 자격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알거든. 영화에도 나오잖아. 근데 여기 냉장고 있는데 없어. 가셨어? 어제부로 갔어요. 오래 갔죠? 말씀하시고 나가지고 내가 찾아봤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예뻐가지고 산 거란 말이야. 토끼 문양이랑.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뭐 원수 갚았다고 생각할게요. 아니에요. 얘 꽃이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천장에 지금 걸어야 되는데 아직 그 상부장 있는 데다 거기 위에 올려놨거든. 조명 쏘면서 그거 노래하셔가지고 여기 계속 계시라고. 나 그럼 어디 가? 농장으로 가야 돼. 아, 배경이 틀렸어. 네? 네.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성수의 원력이라니까, 이게. 예쁘지 않아? 생각해봐봐, 진짜로. 가만히 봐도 예쁘긴 하잖아? 그치, 그치? 넌 이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다른 데보다 공기 더 좋죠.